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합니다. 지혜와 능력 주셔서 말씀 잘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에게 깊은 영향력을 주어서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 시간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 한 번만 봅니다. 설교 제목은 영적인 교만함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인 교만함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The danger of spiritual pride. 영적인 교만함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거의 모든 미국 사람들이 다 봤을 거예요. 굉장히 아주 큰 뉴스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카데미 그 영화 시상식에 윌 스미스라는 사람 때문에 아주 미국이 떠들썩했습니다. 모든 소식이 뒤로 가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 소식 때문에 잊혀지고 하여튼 젊은 친구들도 너무 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윌 스미스가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미국의 흑인 배우입니다. 여러 영화 주인공으로 나왔고요. 제가 기억하는 윌 스미스는 몇 년 전에 알라딘이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에 지니로 이렇게 나온 그 사람이고요. 또한 아주 좋은 영화 중에 하나가 행복을 찾아서라는 아주 가난한 아버지가 꿈을 잃지 않고 계속적으로 꿈을 쫓아가는 걸 아들에게 아들과 여행하면서 하는 그런 좋은 영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 사회자였던 크리스 락이라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 윌 스미스의 아내를 언급하면서 이 윌 스미스의 아내가 최근에 병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삭발을 했는데 그거를 좀 놀렸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그랬더니 이 윌 스미스가 너무도 화가 나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서 아주 폭력적으로 뺨을 때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둘이 이제 코미디언 그런 출신도 많아서 사람들은 이게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도 놀래서.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로 올라가서 아주 무지막지하게 뺨을 때리고 올라온 이렇게 내려온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그랬고요. 영화배우 짐 캐리 같은 그런 사람들은 이건 소송해야 된다. 수백만 불, 수천만 불을 들여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아내를 놀렸기 때문에 화가 난 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이러한 행동들이 도대체 이런, 물론 자신이 아주 유명하고 그랬지만 영화배우가 가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그리고 자기 위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사람은 누구나 그러한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을 무시하게 되고요. 모든 행동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요. 또 하나 자신이 어떠한 행동을 해도 용서될 수 있고 그냥 묻힐 수 있다고 하는 게 사람의 그런 어떤 성향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도 영적인 교만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 교만함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가진 영적 교만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We should be careful about our spiritual pride, which can ruin our spiritual life. 우리의 영성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교만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돼요. 1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가진 영적 교만을 살펴보고 경계해야 합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보시면 우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보이시죠? 그죠?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로마 교회에
믿는 자 중에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 믿는 사람들, 지금 현대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가 교만한데 보세요.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한대요. 그죠?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자랑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돼요. 그죠?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그죠?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너희들이 주장하는 거야. 내가 법을 알고 내가 옳고 그름을 알고 19절 보세요. 눈이 먼 사람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인도하는 사람이다 믿는 거예요. 또한 20절에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사랑하고 나만 잘하고 내가 선생이고 누구를 가르쳐야 되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소위 잘났는데 그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잘 들어주시는데 너희는 나를 들어야 된다. 이런 교만함이 은근슬쩍 들어왔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온라인으로 신학교, 한국신학교 수업을 하는데 한 과목이 이런 과목이 있어요. 제자와 훈련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모두 다 한 사람을 선택해서 제자를 삼아야 돼요. 10주를 만나서 그 사람을 성경도 가르쳐주고 보통 초신자겠죠. 그래서 열심히 가르쳐줘야 되는데 한 학생이 이제 매번 저와 만날 때 이 학생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그 경험을 저에게 나누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한 학생이 어떤 분을 제자와 만들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 학생이 저희 학생한테 그랬대요.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너무 잘 들어주시는 것 같다고. 자기가 예로 무슨 예를 드냐면 그 학생이 자기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응답을 하시는데 최근에도 어떤 특정한 후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그 이제 저희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난처하게 만드냐고.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후보를 하면 그 다른 후보를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한국과 미국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여러분 한국을 응원하세요? 미국을 응원하세요? 그런데 똑같이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미국팀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한국을 위해서 만약에 기도한다면 제가 목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는 그리고 하나 정말 우리가 조심해서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님께서 내 기도만 들어주시면 그럼 내 옆에 있는 형제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나요? 나와 의견이 다른.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오류가 생기고 가장 큰 위험함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나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는 카펫 색깔 때문에 나뉘었다고. 그죠? 빨간색으로 할지 파란색으로 할지 열심히 싸우다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읽은 어떤 그런 책에서는요. 목사님 전도가 참 쉬워요 라는 책에서는 교회가요. 1년 예산을 열심히 모아요. 그리고 열심히 준비를 해요. 행사를. 여름 이제 계곡에 가서 맛있는 거 해먹는 거. 그래서 그 교회의 1년의 목표는 멋있는 계곡에 가서 아주 좋은 고기 먹는 거예요. 모든 예산과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는데 또 그거 갖고도 싸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적 교만이라는 것이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만 들어주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멤피스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가끔 느끼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만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만 조금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나에게 맞는 교회는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모두 다 귀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영적 교만함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열왕기상 19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I'm the only one left. 나만 혼자 남았다는데 누구냐면 그 유명하고 멋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세요? 야 그거 아니야. 그죠? 내가 남겨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엘리야 편에서는 자기만인 것 같아요. 그죠? 영적인 교만함이 누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겸손하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 때로는 내가 옳다고 느껴지지만 조금 더 겸손하게 아내와 남편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훨씬 더 경험이 많지만 자녀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내가 크리스찬이지만 비록 설령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항상 겸손함을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위험하게 느끼는 건 뭐냐면 목회자가 성도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을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떠십니까? 그렇죠. 제 편에서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교만함을 조심하고요.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갑니다.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가장 영적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위선적인 모습들이요. 얘기와 행동이 다른 거겠죠. 그죠? 이 그림에는 이게 회칠한 무덤이에요. 이스라엘 가보면 속에는 그 아주 지저분한 그런 시체와 뼈가 잔뜩 있는데 겉으로는 아주 하얗게 회칠해 놨어요. 그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아주 멋있게 보이고 용모는 반듯한데 안으로는 온갖 악한 생각을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위선적인 모습이 가장 영적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Spiritual pride tempts us to be hypocrites in religious life. 한번 말씀 돌아가서 한번 봅니다. 21절에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르치는데 내가 가르치는 그것을 너희가 하는데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둑질 니네가 한다. 22절에 간음하지 말라 가르치는데 너희가 간음하고 있다.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데 너희가 우상을 섬기고 있다. 23절까지 23절에도 율법을 범하지 말라 하는데 너희가 하고 있다. 잠깐 여기서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은 잘 지켰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을.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요. 유대인들은 법은 잘 지켰어요. 그죠? 그런데 성전에 관계된 거, 하나님께 관계된 것은 등한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고 대충 속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나 정부에 정직한 거나 여러 가지를 하나는 이런 말씀이고요. 또 하나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니네가 간음한다. 예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 혹시 빅토리아 여왕 들어보셨죠? 아주 유명한 여왕인데 이 재밌는 건 런던에서요. 이 영국에서 가장 이때가 종교적으로 왕성한 시기였대요. 모두 다 예배 가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데 이 빅토리아 시대 때 가장 매춘부가 많았대요. 가장 그리고 자기 와이프 말고 그리고 정부라고 하잖아요. 그죠? 런던 그 도시에 부자들이 집 같은 걸 해놓고 거기에 가서 그런 행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빅토리안 에이지가 가장 위선적인 그런 거라고 영국 역사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사실 우리도 돌아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진정으로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지 그렇게 한번 꼭 돌아봐야 돼요. 어쩌면 이러한 위선적인 모습들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방해가 돼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는 가난했잖아요. 기억하시죠? 가난하고 어렵고 하지만 사람들을 돕고 사랑의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한국도 보면 이 교회들이 부자가 됐어요. 그죠? 아주 멋있어졌어요. 건물도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화려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위선적인 모습을 보고 전도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의 청년들은 너 아직도 예수 믿냐고. 이게 그들 사이에서 진짜 그런데요. 너 아직도 그 교회라는 집단을 가냐고.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라면 서로 가자고 하는데 지금 젊은이들은 교회는 피해야 될 대상 1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잘 경계해야 돼요. 창세기 19장 24,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그죠? 안타까운 것은 그 무시무시한 멸망과 재앙이 오는데도 아직 세상에 한 발을 들이고 있는 롯의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죠? 빨리 끊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장 비참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세상에 놓으면 매사에 갈등해요. 생각해 보세요. 두 발이 그죠? 점점 멀어지는데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그게 두 발을 그냥 하나님께 여러분 놓으시면 돼요. 그냥 맡기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편해요. 어떤 것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발을 계속 세상에 놓고 있으면 내가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발이 세상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죠? 소금 기둥이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게 이렇게 멸망의 나락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해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따라가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쵸?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Our loving hearts toward God are very important in our spiritual life. 그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3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음 상태. 그래서 이 밑에 쭉 한번 보세요. 할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5절에 보면 할례는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아이가 8일째 되는 날 고추 끝을 잘라서 하는 예식이에요. 하나님의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구별하는 건데 이 할례의 표면적인 할례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보시면 28절에 표면적 유대인 표면적인 겉으로 하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29절 보세요. 오직 다른 쪽 이면적 무슨 말이냐면 할례는 마음에 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음을 정결하게 마음을 잘라내듯이 회개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도요 부부가 함께 그냥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새 제가 들은 그런 바로는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부부가 일단 각방을 쓴대요. 각방을 쓰고 그냥 있는지 없는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같이는 사는데 이야기도 안 해요. 마음도 전달이 안 돼요. 그러면 그게 부부인가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부부가 많대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별로 대화를 하는 시간이 없어서 오죽하면 미국에서는 오피스 와이프라고 들어보셨어요? 오피스 와이프라고? 직장을 가면 직장에 있는 여인들이 더 대화를 많이 해요. 와이프보다. 그래서 오피스 와이프라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산다고 부부가 아니에요.
마음이 전달되고 대화가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게 부부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뭐 수십 개를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길이 막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한참 전에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칠레에 한 광산이 있었어요. 칠레라는 그런 나라의 광산이 있는데 33명의 광부가 700m 지하에 갇혔어요. 들어보셨죠? 갑자기 광산이 무너져가지고 33명이 700m 지하에 갇혀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갑니다. 점점 소망이 사라져요. 일주일이 가고 2주일이 가는데 소망이 사라지는데 몇몇 사람들이 놀라운 건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을 그렇게 물어봤대요. 정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간증했냐면 우리가 지금은 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우리가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과 몇몇이 기도를 시작했대요. 열심히 한두 주 지난 다음에 그런데 그 후부터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모든 장비와 그런 걸 보내서 이 사람들이 갇혀있는 69일 만에 전부 다 생존이 돼요. 한 사람도 낙오 없이 감사하게 69일을 지나서 이 33명이 구출되는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 저는 한번 상상해봐요. 이 믿는 사람과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의 얼마나 간증이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 사방이 정말 꽉꽉 막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정말 컴컴하고 우리의 앞길이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고요. 구원이 없는 곳에 구원의 길을 내시는 분임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광부들이 60몇일을 두 달 이상을 기다려서 하나님께 응답했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잡다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만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꼭 지키셔야 돼요.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지 말래요.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더블 마인디드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더블 마인디드 마음이 두 개로 나뉜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만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잠언 4장 20절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좌절하는지 내가 왜 슬퍼하는지 마음 상태를 보고요. 항상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외로우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걸 믿어요. 내가 절망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위로해 주실 걸 믿어요. 700m 지하에 60몇일 동안 갇혔던 33명의 광부를 생각하며 그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불과 몇몇이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은 전체 사람들도 33명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아멘. 일주일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실 겁니까? 세상을 믿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시렵니까? 결정은 우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